오늘 준비한 방송은 사실 이제 갑자기 그냥 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아니 뭐 우리 이제 성인이잖아요. 곧잘 먹잖아. 곧잘 먹으니까 그냥 술 생각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소주만 먹기엔 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달 전에 술 먹방 할때 되게 잘하다지 있잖아요. 각종 재료들 다 타서 마시는 거. 근데 복숭아 아이스티도 이제 다 떨어졌고, 아니다, 조금 남긴 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술 먹방을 요구르트 칵테일로 준비했어요. 지금. 뭐냐.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투썸에서 받은 아이스 계량컵으로 아이스 계량컵으로 이제 먹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지금 제가 요구르트를 4개를 넣었어요. 요구르트를 4개를 넣었고 아마 한 200ml가 조금 넘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400ml 요 높이 찰 때까지 소주를 그냥 들이부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살 좀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 소주 자체는 묽은 소주. 그러니까 소주 관점에선 묽은 거고 요구르트 관점에선 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열고 포장을 열고요. 오늘 이 남은 치즈케이크를 다 먹을 거예요. 다 끝낼 거야. 끝낼 건데, 자, 아직 제가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9금을 안 걸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아프리카 TV 규정에 의해서 19금을 걸 거예요. 적용? 딸깍! 자, 이제 제 몇몇 팬하고 몇몇 서포터들은 보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19금. 첫 잔은 원샷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지금 소주잔 안 꺼냈어요. 그냥 이거 오늘 밤 중에 다 마실 거야. 근데 400ml면 사실 되게 많이 만든 거거든요. 원래 소주 한 병이 350ml잖아. 거의 소주 한 병급 이상의 칵테일을 갖고 왔다는 뜻이겠죠. 사실 제가 대학 저학년 때는 칵테일을 안 좋아했어요. 초중고 시절에 날 괴롭히던 애가 대학 1학년 되고 나서 칵테일 기술을 알게 된 거야. 자기 칵테일 만들어 주겠다고. 술자리 가면. 그래가지고, 나는 그 때문에, 걔 싫어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걔가 왠지 이상한 걸 넣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칵테일 걔가 만들어 주는 거 저는 안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랬어요. 칵테일 그래서 걔가 만들어주는 건 싫고
난 이제 내가 직접 배웠어요. 네. 물론 농도는 내 맘대로. 자, 한번 이게 몇 모금 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여기다 두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마셔볼게요. 심하게 쓰진 않는데? 왜냐면 제가 그 소주보다 요구르트를 더 많이 탔어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또 그 지금 기한 맞춰서 뭐 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그냥 제가 그냥 술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좀 연한 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이거를 잠깐만 좀 마시고 얘기할게요. 제가 이 칵테일을 이제 안 좋아하는 그 학부 저학년 때는 안 좋아했었는데 그 이제 답사를 가서 그 날 그렇게 괴롭히고 다녔던 애가 막 칵테일을 그 주조를 하러 들어온 거야. 술방에. 그래서 칵테일 그 파우더를 그 소주에다 섞어요. 섞는데 나는 진짜 걔가 주는 걸 마시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살짝 좀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 옆에. 좋아하던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 선배 앞에서도 나는 그래서 그 칵테일 안 마셨어. 그 여자 선배는 마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랬어. 그 선배가 나 따라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누나 괜찮아요. 난 그냥 소주 마실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내 자존심을 지켰어. 짝사랑 앞에서도. 어쨌든. 근데 이제, 그냥, 그때 살짝 좋아했던 여자 선배는, 그 다음 해에,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만날 기회가 더 줄었어. 그래가지고. 만약 기회가 더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난 그것 때문에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여기까지면 좋았겠지. 두 살 차인데. 두살차인데 이뤄지면 좋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끊겼어요. 소식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총여 학생회장을 우리 과에서 또 같은 과에서 배출을 했어요. 배출을 했는데 그거 끝으로 이제 총여가 없어졌거든. 아마 그때 이후로 뭐 총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을 했던 선배들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에이,
이쁜 누나들 많았는데. 어, 얘 가 첨복은 괜찮은데 갈수록 써지네. 자, 어쨌든. 안주로 치즈케이크 뜯어서 먹을게요. 어우, 좀 쪼개졌어. 지금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치즈케이크 먹고 있어. 흔들어보고. 이게 안 그러면 밑에 뭔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에가 연하고 밑에가 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자꾸 흔들어줘야 돼요. 간만에 19분 방송 해보니까 글쎄요, 야한 얘기 좀 해볼까? 일단 마시고. 이게 사실 아프리카 TV 가면 그 여비제이 분들이 좀, 어머, 74일님 어서오세요. 19금인데 어떻게 들어와지지? 뭐냐, 진짜 나 19금 거는 거 맞거든요? 예. 네. 19금 거는 거 맞는데, 뭐냐, 혹시 생일 지나셨어요? 왜냐면 고3이라도 그 생일이 지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냐, 96년생들은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아, 8월 2일 생일 지났어요? 96년? 그러면? 아, 아, 근데 그거잖아요. 그 19금 걸었는데 사실 뭐 수능 남았다고 술을 못 먹게 하는, 술 방송 못 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아니 뭐 나이 지났으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 왜 그거를 그 19세라는 나이로 좀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중학생이더라도 술에 대해서 컨트롤이 그 강한 학생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왜 19금을 해놓냐, 그걸 좀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아니,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수능 앞에 두고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면서요, 백일죽. 그니까 이 아프리카 TV 그, 아, 백일주도 마셨어요? 아, 그러면, 아니야, 74님, 그, 이거 지금 질문이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 좀, 수능을 뭐 한 번 더 보는 뭐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런 분들은 생일 지났잖아. 좀 대답하기 좀 부담스러운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백일주 문화라는 게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백일주를 마셔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접속이 되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아프리카 TV. 아, 이거 방송 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자,
나에게는 검색해봐죠.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이게 모르겠어. 지금 여기다가 이거 다시 들어오면 뭔가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 배터리 여유 있게 갖고 있죠? 배터리 되게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제 제가 그 뭐냐 망고 치즈케이크 빙수 먹을 때그 뭐냐 빙수 메뉴 주문하면 투썸에서 이거를 이벤트로 주더라고요. 그 아이스 담는 그 컵으로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커피 담고 뭐 여기까지 물 담고 얼음 여기 찰 때까지 담으라고 뭐냐 그런 컵을 주던데.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지금 처음 쓰는데,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탄 것이 아니라, 요구르트하고 소주를 탔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4개 탔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소주로 해가지고 여기 400ml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한 지금 3모금인가 4모금 마셨어. 이게 소주보다 요구르트 더 많이 넣었는데도 쓴맛이 존재해. 소주 맛이 느껴져. 왜 그런 맛 괜찮아요? 아, 이게 원래는 그술 좋아하는 분들은 요구르트보다 소주를 더 많이 넣는데, 이제 저는 또 기한 맞춰서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근데 이제 좀술 생각은 나가지고 그래서 요구르트를 더 많이 넣었어요. 요구르트 4개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술의 입장에서는 연한 칵테일인데 요구르트 입장에선 진한 거야. 그리고 이게 소주 한 병이 한 350ml인가 되는데 400ml 따랐잖아요. 나 지금 소주 한 병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거야. 물론 다 마시면. 지금 제가 이걸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 거는 밑에 뭐 가라앉지 말라고. 그래야지 첫 맛하고 끝맛이 좀 차이가 없죠. 계속 흔들어주세요. 어제도 들어왔는데 방송 안 해서 뭔가 아쉬웠어요. 늦게 와서 그런가? 아, 그래요? 어젯밤에 그때 시작했어요, 제가. 심야 영화 보고 와가지고, 그때, 망고 치즈케이크 빙수를 갖고 와가지고, 방송을 2시 40분에 시작했어요. 2시 40분부터 방송을 시작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2시 40분인데? 오늘도 근데 사실 2시 넘어서 켰거든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 영화 뭐 보셨어요? 하는데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어요. 근데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사실 좀 영화를 보면 좀 뭔가 좀 내용이 심란해요. 막 그렇게 주인공은 되게 막 진짜 뼈 빠지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데 뭔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남편은 막 불구가 되고, 막, 좀,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왜그 주인공이 오죽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할까. 그게 되게 불쌍했어요. 근데 되게 다행스럽게도, 몸 파는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 몸 파는 장면까지 나왔으면 진짜, 너무 불쌍했어. 나 울었을 것 같아. 그 주연이 가수 이정현 씨였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 갸냘픈 몸에 좀 약간 막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좀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정현 씨가.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캐스팅이 되게 잘된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그 지난밤에 그 영화 얘기를 19금 알고 안 걸고 했다?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 그 19금 영화가 그니까 그 좀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가요 조금 약간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끔찍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선정성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폭력성이 심한 거지. 그래서 19금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끔찍한 영화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영하는 극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동네 영화관에서 해줘가지고 아 동네는 아니고 이웃 동네 그 영화관에서 해줘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고 봤는데 진짜 주변에 진짜 사람들이 되게 조용해. 몇 명 없어. 그나마 그 중에 꿀이었던 거는 그 좌우 앞뒤에 막 그 한두 명씩 막 따로 와서 조용히 보는 관객들이 있었는데요. 여자 관객들이어서 어쨌든 자, 술 계속 마셔야죠. 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알콜 영화 봤을 때 아니 무알콜 맥주 먹었을 때 그때는 쓴맛은 안 느껴졌는데 역시 술은 써. 저는 베테랑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틀 간격으로 영화를 두 개를 봤어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암살을 보고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베테랑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형사류 영화를 그렇게 좀 편하게 못 보겠어요. 좀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전에 내가 그 약간 그 블로그에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끝까지 간다를 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겨우 봤어요. 그 끝까지 간다 그 영화가 좀 끔찍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과를 나왔으니까 역사류의 영화들을 좀 보잖아요. 역사 소재들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암살을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역사 영화들도 좀 끔찍한 장면 좀 나와요. 폭력적인 장면이라든지 좀 선정적인 장면이라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역사 영화는 좀 참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영화 중에 좀 제일 잔인했던 영화를 꼽자면 역사 영화 중에 잔인했던 게 좀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좀 잔인했고 발키리는 잔인 쪽보다 아 발키리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좀 전쟁 씬이 있는 영화들은 좀 많이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와. 그 피 보는 장면 있잖아. 또 그 막 총탄 맞으면 그 막 피 막 철철 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끔찍한데 모르겠어. 포화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잔인하긴 한데 역사 영화는 그래도 좀 참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 저는 이제 사실 호러는 못 보거든요. 저는 귀신 영화는 못 봐요. 솔직히 막 그 진짜 그 공포 영화들 엄청 잔인한 영화들 있잖아. 그런 거는 전 진짜 못 보고, 그러니까 뭐 주온 이런 영화 진짜 못 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범죄적으로 죽이는 영화? 이런 거 못 봐. 근데 난 그런 영화는 본적 있어요. 티스. 티스는 봤어. 그 여자 사람의 그 생식기에 이빨이 달려가지고, 그, 뭐냐. 남자들하고 관계를 하면, 그 남자들의 그 바나나를 다 잘라내는, 어우. 그러면 진짜 남자들이 무서워서 그 여자 막 못 만날 것 같아. 막. 하여간, 그 영화를 사실 군대에서 봤었는데, 막 군대에서 고참들이 그 휴일에 TV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티스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절에서 바나나가 소중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바나나는 소중하죠. 네, 새로운 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는데, 거기서 그 주연 맡은 이정현 씨가 되게 능력이 많은 그 이제 여자로 나와요. 그 막 자격증을 상고 시절에 무려 열 몇 개를 따면서 그 교내에서 자격증이 제일 많은 학생으로 표창을 받았고 졸업을 했어. 했는데 딱 그 시대에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따놨던 뭐 그 수판 자격증, 그 주산, 그리고 뭐 계산기 뭐 자격증, 뭐 타자기 자격증 이런 게 다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딴 능력자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단순 사무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열악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남자를 만나지. 근데 그 남자가 청력이 안 좋아. 농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인이었는데 이제 그 공장에 그 뭐냐 완전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돼가지고 그 이제 그 이정현 씨하고 결혼을 그 극상에서 하게 돼요. 극상에서 결혼을 하는데 점점 귀가 안 좋아지니까 남편은 집부터 사자는데 여자가 안 돼, 자기 그 귀부터 수술하자고. 그래서 이 귀를 수술한다는 게 그 기존에 보청기를 달고 있던 데다가 요 귀 요 뒤쪽에 그 귀 뒤쪽에 그 진짜 그 살을 째가지고 그 안에 그 신경이 그 소리를 느낄 수 있게 뭐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니까 부작용이 생긴 거야. 그 부작용 때문에 뭔가 삐 안 좋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정신줄을 놔가지고 손가락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 손가락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일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정현이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살리기는 했는데 그 목 졸르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이제 입장에서 병원비를 달라고 집을 팔라고 하는데 그 집이 이제 재개발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재개발이 그 동네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정현 씨가 살던 그 집 블럭만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그 이게 완전 동네 주민들하고 싸우게 된 거야.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막 누구 죽이고 막 누구 터지고 막 그런 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경찰들도 나오고 좀 되게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제 피 보는 거 무서워하는 분들은 좀 그게 보기가 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옷으로 입을 가리고 봤어요. 막, 어떻게, 막, 어쩌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차마 입을 가리고 봐야 되겠다더라. 막, 왠지, 막 나도 보기에,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옷으로 얼굴 가리고 봤고요. 아, 그 영화 제목이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주연은 가수 이정현씨가 주연을 맡았고,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좀 약간 되게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막 그렇게 그 진짜 막 시련, 고통들이 자기한테 너무 다 몰려.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까지 되면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기에는 괜찮은 영화였어요. 모르겠어. 저는 이제 인문학 전문가니까 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긴 했는데 좀 끔찍하긴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나 그 영화 보고 와서 지난 밤에 잠 못 잤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칼럼 써놓고 아침 스케줄을 갔다 왔어.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너무 이게 몸이 힘든 거야.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서 뻗었죠. 뻗고 일어나니까 저녁이더라. 근데 그 영화가 오덜님 취향이세요? 영화 평론가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 쪽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 뭐 그런 건 아닌데, 저 이제 인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되게 각종 칼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기사도 쓰고, 뭐냐, 가끔씩 뭐 강의 들어오고, 뭐 인문학 칼럼 쓰고, 역사 얘기도 매일 쓰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좀 기존 지식들을 큐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그 크리에이트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이 한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뭐 이제 블로그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능력자네요. 아니, 수입이 별로 없어 아직.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저는 먼저 하다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좀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좀 이제 책으로 좀 엮을 시기가 좀 온 상황, 그 정도까지는 왔어요. 예, 청주 놀라운 아이언님 어서오세요. 아, 나갔네? 뭐야? 그냥 그래가지고 아, 네, 현주님 어서오세요. 네. 뭐지? 역사 많이 아세요? 저 전공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역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릴 때부터 좀 역사 쪽 컨텐츠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아세요? 그 1996년에서 1997년까지 했던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를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뭐 고학년 뭐 그럴 때 봤거든요.
초등학생 때그 주말 밤에 그 대하 드라마를 그 이렇게 열심히 본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94년생이에요. 어머. 그 성수대교 붕괴된 해. 그러니까 1994년 하면 사실 제일 기억이 나는 사건은 성수대교. 역사적으로 제일 기억이 나는 사건은 성수대교인 것 같아. 1994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성수대교 그 붕괴됐을 때 내가 되게 시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엄마가 이제 한양대병원 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송파구 살잖아요. 근데 그 한양대병원 갈 때 그 루트가 성수대교였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쇼크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그 성수대교 그 붕괴한 시점은 엄마의 그 출근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출퇴근 루트는 성수대교가 아니라 그 잠실대교로 바뀌었어요. 저도 역사 되게 좋아해요. 저도 한창 역사 볼 때 최대성 쌤 많이 봤는데, 최대성 쌤? 제가 공부할 때는요, 최대성 쌤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았어. 알려지지 않았을 때고, 제가 대학을 가고 나서야 설민석 쌤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되게 그 알려져 있는 그런 학원계 그 역사 강사들 그 선생님들은 제가 공부한 그 다음 세대에 나온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생의 시절에는 역사 쪽에서는 탑2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 학원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그런 학원. 제가 이제 전과목 학원을 못 다녀서 그런 건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 남자부에서는 그 메가스터디 대표이사였던 그 손주은 씨.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부에서는 반주원 씨가 있어. 근데 그 반주원 씨 얼마 전에 또 뭐 어디 종편 방송인가 그 패널로 한번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 강의에서 되게 유명한 그 역사계 그 강사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연구하고 대학 가고 그럴 때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뭐냐 그 역사 컨텐츠 방송하는 그 파트너 BJ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 방송을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세대가 비슷해. 이제 그분도 이제 학원 강사 출신 BJ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방송을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이제 학원 강사를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저는 학부생 때까지는 학계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제가 좀 자유롭게 연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대성 쌤, 뭐 설민석 쌤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손준 쌤, 반준 쌤이 있었을 그 시기에도 그 저는 독학했어요. 저는 독학했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그래도 한두 명 정도 학생들하고 약간 그 오고 가고 그게 좀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들이 다 나하고 얘기. 과외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역사 과목으로 과외를 해본 적은 없고, 영어로 과외한 적은 있었어. 영어 갔다가. 영어 갖고 과외한 적은 있었고, 그,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방송 중에 그뭐 역사적인 기념일 있고 그럴 때그 세계사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사 전공은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학부생 때 한국사 공부는 다 했어요. 왜냐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한국사 수업을 듣기는 들어왔대.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국사하고 서양사 위주의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면 그 중국사는 좀 약간 포괄적인 수업까지는 들을 수 있었는데, 막 중국 사학사, 뭐 중국 그뭐 경제 사회 뭐 이런 그런 중국 경제사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면 한자 2급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한문 때문에 처음으로 고3 2학기 때 주관식 빵점을 받아봤고, 그 수음양 가중에 가를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그 한문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고3 때 한문을 접었거든요. 어차피 제2외 국어라 공부할 필요가 없었고. 차라리 독일어 공부했지 한문을 공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그 서양사를 공부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했지.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던 제2외국어가 독일어, 일본어 둘 중에 선택이었고, 그 한문은 고3들은 다 필수로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한문 버렸지. 주관식 빵점도 받아보고. 저는 일본어 7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최저 득점을 받아본 과목이 그 30점대 한문. 근데 대신에 저는 아 중국어 일본어 그건 좀 심했다. 아니 동양 제2외국어 할때 동양권 하나 서양권 하나 그렇게 배울 수 있게 해줘야지. 오랑캐어 안 해요. 한문 필수. 그러니까 한문은 이제 제2외국어가 1년 배우잖아요, 한문은. 그러니까 3학년 때만 시키면 한문 1년만 하는데, 그 뭐냐 이제 한문을 2년 시키는 학교는 2학년 때 한문을 하고 3학년 때 한문 고전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한문이 저 최소 80점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못하겠어. 그러니까 언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언어가 한번 손을 놓으면 감각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저는 고3 때 한문 접었고, 그 계기로 저는 이제 동양사보다는 서양사를 하게 됐어요. 서양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만약에 영어 뭐 번역할 일 있으면 역사 관련 지문하고 그 야구 관련 지문은 제가 직접 번역해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해.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수능을 볼때 역사 3종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6월 모의평가 때그 역사 과목들을 한번 해설을 해볼까 했는데, 막상 해설 방송을 하고 나니까 방송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차마 유튜브에 못 올렸어. 그래서 이번에 그 9월에 그 평가원 모의평가 때 한번 다시 그 역사 3종 과목 있잖아요. 그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세 과목 다시 한번 해설을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해설 강의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보지 뭐. 유튜브 올려가지고 뭐 스타트 해보지 뭐. 인터넷 강의 해보지 뭐. 그쵸?
9월에 그 평가원에서 하는 그, 그러니까 전국 단위 모의 평가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그 서울교육청 그 학력 평가 한번더 있고. 아, 채팅방에서 지금 뭐 나이 물어보는 분들 있는데, 지금 여기 나이 19금 걸려 있으니까 나이는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19금 걸려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방에서는, 막, 고3들이 방송 보러 왔다가 그 채팅에 참여하면요. 그 BJ분들이 이제 고3 그 2학기 됐으니까 그 아무래도 고3 2학기 때는 에 되니까 막그 고3들을 강퇴시키는 BJ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는 왜그 고3들을 왜 강퇴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방송 보는 거는 자기 선택이고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물론 그 이제 자기 때그 BJ님 때문에 수능 망쳤어요 책임져요 그런 뭐 개념 없는 시청자는 없겠지만 네, 어서 오세요. 그런 개념 없는 시청자는 없겠지만 그거야. 아니 그거는 보는 학생이 책임지는 거지. 그 이게 제가 실명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되게 인그 초특 그 역행 중에 엄청 그 랭킹 높은 BJ님 한분 중에 그 남자 매니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매니저 한 분이 그 BJ분의 방송을 되게 열심히 본 시점이 고3이었어.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봤는데, 공부를 하기는 했대. 그리고, 재수를 하기는 했어. 재수하긴 했는데 인서울 갔대. 그리고 이제, 그 남자분은, 이제, 그 역캠 BJ분의 동영상 편집 매니저를 하고 있어. 덕분에. 그러니까 고3 때 재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BJ분이 그러더라고요. 고3은 방송 보는 게 아니다. 내 매니저도 있지만 그런 사례 만들지 말자. 뭐 그러는데 뭐 그거 어때? 좋은 추억이지 뭐. 군대는 안 가나 그 매니저? 군복무 했대요. 공익. 이미 다 했대. 그래서 지금 매니저만 한 6, 7년 했다는데. 어쨌든, 아마 이 BJ분을 제가 은근히 의외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매니저분은 일반인이잖아.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면 그 매니저가 누군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편집자야.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의외로 남자 매니저들 분에, 그러니까 남자 매니저들 분들 중에, 그러니까 역캠 방송을 막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봐가지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시는 것 같으면 거기까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네.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매니저분은 일반인이잖아. 좀 지켜드려야지. 여자라서 역행을 안 봐요. 어머. 그러니까 저도 남캠 방송을 보기는 봐요. 남자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남캠 방송을 고정적으로 보는 분은 딱한분 있어요. 대도서관님.
그분은 이제 게임 BJ이시니까. 저도 이제 그 게임 BJ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예 그 방송하는 그걸로 갔다가 어떻게 그 법인까지 되셨는지 그게 되게 좀 궁금해서 저는 이제 약간 배우는 차원에서 그분 방송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또 BJ분하고 결혼하셨잖아. 그래서 그 결혼한 분의 그 역행을 보는 과정에서 그때 노성원님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역시 시작은 역행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그 과외하시면 잘하실 때 뭐 그런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효리님 어서오세요. 그 이제 역사 교육 방송을 하는 그 파트너 BJ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프리카 TV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방송이 없을 때는 이제 그분의 방송을 조금 많이 봐요. 그런 분이 이제 평소에 교육 방송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저도 나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완전 따라하는 거는 안 되지. 근데 이제 컨텐츠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요구르트 소주 마저 마셔볼게요. 이게 내 방송은 그 19금을 걸어놔야지 더 많이 들어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술 방송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런 게 있고, 아유 뭐, 자 한 잔 더. 자, 건배 제안으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짠. 근데 이게 집에 치즈케이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남아 있을 때 먹었는데 이게 치즈케이크 지금 이거 요구르트하고 소주 탄 거거든요. 소주 안주 괜찮다. 그러니까 원래 안주가 뭐 짭짤한 거 있고 단 게 있잖아. 근데 전 사실 단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자, 다 마셨고, 응. 안주는 다 먹었네. 술이 남았는데. 오. 제가 이거를 이 투썸 계량컵인데 요구르트 4개를 따르니까 한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찼고 한 이제 여기까지를 소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주보다 요구르트 양이 좀 더 많은데 그래도 쓴맛은 쓴맛이다. 술은 술이야. 술은 술이고요. 그 이게 그 요구르트 소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달아요. 채팅방에서 얼굴 빨개지시네 하시는데 그게 있어. 제가 술을 뭐 소주를 뭐 깡으로 한 병을 마셔도 정신줄을 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제 방 제 침대에 누울 때까지는 정신줄 안 나요.
아무리 그 술을 마셔도. 근데 이제 제가 고2 때 그 더위를 한번 먹고 나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몸이 안 좋아진 거를 한 4년 뒤에 군대 가서 알았다? 그래서 4년 뒤에 군대 가서 피검사를 해봤는데 간수치가 높은 거야.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찍어봤죠. 공짜로. 군병원이니까. 간이 안 좋대. 네, 하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채팅방에서 간이 안 좋으면 얼굴이 잘 빨개진대요. 그래서 난 이제 간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 이유가 그거래요. 그 피가 그 해독을 잘 못해가지고 그 이제 간에서 그 약간 그 취기를 해독해야 되는데, 아 수도통합병원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의정부 북쪽에 있었으니까 양주병원에 갔죠. 그 덕정역에 있는 양주병원 거기를 갔고, 수도병원이었으면 분당 구경했겠지. 그래서 저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대요. 왜냐면 나는 그 술을 먹고 술을 취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간이 안 좋다는 거를 알았어요. 아, 전 용인으로 갔어요. 혹시 그러면 그 7군단지요? 제가 그 6군단 쪽을 그 군수품 지원하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 군대 정보는 뭐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안 좋다는 거를 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술이 늘더라고요. 아니요, 군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 여군 가지 마요. 아, 물론 여군 장교들이 좀 이쁜 장교들이 있긴 있었어. 특히 간호장교들. 내가 이제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 때문에 세 달을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심쿵할 만한 여군 장교들을 한 3명 있었어. 심쿵한 여군 장교가 3명 있었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이뻤고, 그 다른 두 명은 그 좀 약간 대화하면 되게 편한 스타일의 그런 여군 장교 3명 있었는데,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냥 그 장교들하고 되게 친해졌어. 근데 지금 연락은 안 해. 왜냐고? 결혼했거든.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여군 장교도 호불호가 되게 크게 갈려요. 아니, 요즘에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여군 장교 한 명이 전역을 해가지고 지금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고 제가 그 군단 위치를 대충 알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지리 쪽으로는 조금 약간 감각이 있어요. 문사철 인문학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인문지리학이나 경제지리 뭐 그쪽으로는 조금 좀 약간 알고 있어요. 경제지리 중에서도 특히 교통지리, 아니요, 제가 워낙에 교통지도를 되게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리 중에서 솔직히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교통지리야. 네,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간이 안 좋아진 거를 2008년에 알았어요. 2008년에 알아가지고 제가 2009년에 무릎 수술하게 됐는데, 그 원래 수술 예정일보다 제가 2주 늦게 수술했어요. 그 병원 입원할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거야. 그 간 수치 낮춘다고 그 수술 늦춰졌어요. 왜냐면 그 간 수치 높으면
그 마취할 때 위험하다는 거야. 왜냐면 척추 마취했거든요, 저는. 그 척추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그 척추 마취를 하면요, 여기 그 배부터가 감각이 없어요. 막 그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배가 확 뜨거워지면서 그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내 다리를 막 건드리는지 아니면 뭐 칼로 구멍을 뚫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니까 그 발가락 움직여보래 메딕이. 그 발가락 움직여봤는데 어? 그 사이에 발에 붕대 감겨져 있어. 그 무릎에 붕대 감겨져 있었고, 제가 그때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인대였으면 내가 그때 전역을 할 수 있었는데 십자인대가 아니어가지고 전역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간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제가 그 칼로리 소모가 좀 심할 때가 있어요. 칼로리 소모가 좀 심하니까 좀 과격한 일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 제가 복학하고 나서 점차 그 술이 늘기 시작했어요. 술이 진짜 많이 늘었던 시점은요, 그 이제 대학 4학년 때 그 제가 여자한테 실연당했을 때 그때 진짜 술 들었어. 그때쯤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한번 벤치에 잠깐 버스 기다린다고 앉았는데 잠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다시 깨어가지고 일단 정상적으로 차를 타고 집에 갔지. 그때가 한번 처음으로 술 먹고 꽐라가다가 됐던 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술 먹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꽐라가 될 때가 있어요. 전 진짜 알쓰인데. 알쓰요? 그게 뭐예요? 뭐, 혹시 뭐, 술 잘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 왜요? 그런 단어 왜 쓰세요? 그러니까 난 사실 좀 그런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술이 좀 더 강한 여자. 그래가지고 좀 둘이 막 술 생각날 때 그냥 술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여자가 그런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날 지켜줄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좀 술 많이 먹고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자기 그 집에 데려가가지고 좀 뭐 그 해독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 채팅방에서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제가 학부 1학년 때는 주량이 소주 반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고 났을 때는 주량이 한 병으로 늘었고요. 그 지금은 그 술자리 분위기가 좋으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되게 얘기하면 편해. 막 그리고 그 또 술자리가 되게 막 즐거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는 주량이 무한대예요. 알 수 없어. 물음표야. 일단 그럴 땐 최소 한 병 넘어가요 전. 그러니까 모르겠어.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술을 마시는
그런 이유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된 시기가 제가 25살 때예요. 제가 25살 때 제가 그전에도 뭐 여자들 몇 명 만나봤지만 그 25살 때 당했던 시련이 되게 충격이 되게 컸거든요. 그때 진짜 막 한 두세 달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막 누구랑 막 만나서 술 마시면 그냥 누가 막 소주를 따라주든 대포를 따라주든 그냥 마셨어. 그 정도로 막 삶의 희망을 잃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결국 이거 400ml 소주 한 병보다 지금 용량이 더 많은데 그걸 다 마시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먹어요. 심지어 저 한 최근 몇 년 동안은요, 최근 1년 동안 그 막 뭐 봉구비어, 봉주비어 막 이런 것처럼 최군 맥주 그런 것처럼 그런 약간 소규모 맥주집이 생겼잖아요. 그 혼자서도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맥주집이 생겼잖아. 그런 집이 사실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있으니까 막 나 혼자서 막 그 맥주집 가서 막 술 마시고 있다. 막 혼자서 막 맥주집에서 술 마시는 날도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맥주 한 잔, 안주 하나 그렇게 시켜서 먹었는데 안주 값이 아까운 거야. 그 건빵 같은 거 막 기본 안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이제 그런 맥주 전문집 가면요, 그냥 이제 맥주만 두 잔 시켜. 한 잔 마시고 같은 거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건빵 안주 막 이런 거 옆에서 두고 먹으면서. 그래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술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년에 저랑 오돌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요.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11월에 가야지. 이래. 11월에 가야지. 수능 끝나고. 뭐냐.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되게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뭐 수능 끝나고 뭐 한 잔 사드릴 수 있죠. 술에 대한 체험? 막 이런 거. 술 체험기. 어쨌든. 그래서 그 막 혼자서 그런 맥주집 가요. 이제 그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봉주비어인데 그 봉주비어 가면 봉봉주라고 있어요. 그 맥주에다 그 레몬 아이스티 맛이 들어간 그 맥주가 있는데 그게 일명 작업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작업주라고 하길래 도대체 뭔 맛이길래 작업주인가 해가지고 난 진짜 사서 먹어봤어요. 마셔봤는데 아 이래서 작업주구나. 이게 되게 술술 잘 들어가요. 레몬 맛이어가지고 되게 잘 들어가는데 맛있어서 계속 먹으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나름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술이 그렇게 한 두 잔 정도 마신다? 그 두 잔 정도 마시면요 되게 막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그냥 누군가랑 좀 얘기를 하고 싶어져. 좀 그런 기분이 있어. 근데 이제 혼자 마셔. 외롭잖아. 그냥 좀 내가 이렇게 외로우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되게 간절하구나 그런 걸 좀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술 마실 일 없겠지.
다 먹었어요. 채팅방에서 담배는 안 하시죠? 네, 저 담배는 안 해요. 흡연 안 하는데, 근데 펴본 적은 있어요. 아, 이 술이 맛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담배는 펴본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 술을 사준다는 거예요. 자기 알바에서 돈 벌었다고 이제 나를 술을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술을 사준다는데 사실 근데 그 아는 동생도 이제 학교를 몇 년 꿇었어. 학교를 좀 몇 번 꿇고 이제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했는데 21살이야. 20살 때 자퇴했어. 그래서 20살 때 고2였는데 자퇴를 했대.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좀 약간 되게 귀여워. 그냥 귀여운 여고생? 그래서 여고생이 나한테 술을 사준 거야.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담배를 그때는 폈어요. 지금은 안 피는데. 근데 걔가 이제 담배를 막 혼자 피는 것 같으니까 왠지 막 미안한 거야. 이제 오빠 입장에서 미안한 거지. 그래서 야 담배 오빠도 좀 하나 줘봐, 같이 펴보게. 그래서 그때 한번 담배 같이 폈던 적 있어요. 이렇게 그냥 공원에서. 그래서 그냥 담배 같이 펴본 적 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딱히 담배 사기에 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담배 안 피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걸 다 피웠고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끄고 먹방 끝났으니까요.